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로그입니다. 과자를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니 정말 솔깃하지 않나요? 돼지껍데기 과자는 콜라겐과 지방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또는 카니버 식단을 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식재료입니다. 바삭바삭한 과자가 먹고 싶거나 튀김 요리에 사용할 튀김가루가 필요할 때 좋은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재료가 되는 돼지의 상태, 사용한 기름과 첨가물에 따라서 살이 빠지게 할 수도 있고 찌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아셨나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아무 돼지 껍데기 과자를 먹었다가 하루 만에 2kg가 찐 적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미국에서는 식재료 선택에 조심하지 않으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에픽의 경우 항생제와 성장 호르몬 없이 돼지고기를 키우고 원산지는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공급이 되어 사료는 보리, 밀, 콩, 옥수수의 혼합물이고 유기농과 유기농이 아닌 것이 섞여있다고 하니 100% 안전하다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돼지 껍데기 과자로서 가장 우수한 편입니다. 자주 먹는 게 아니라면 가끔씩 즐겨주기에 좋겠죠? 보시다시피 돼지 껍데기 과자이다 보니 탄수화물은 0g이고요. 항생제를 쓰지 않았다고 써있고 보존제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루텐 프리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가격은 한 봉지 70g당 3.99불로 한화 4,500원 정도이네요. 종류는 총 7가지가 있고요. 주로 홀푸드에서 구하실 수 있으며 입점된 물품은 지점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네 종류의 과자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네 가지 제품의 스펙을 살펴볼까요? 가장 기본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제품은 Sea Salt Pepper Pork Rinds예요. 원재료명을 보시면 튀긴 돼지 껍데기, 소금, 후추, 바다소금, 양파 파우더, 마늘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요. 14g당 80칼로리고 서빙 사이즈 5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봉지를 다 먹으실 때는 여기 나온 것에서 5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g 먹을 경우 총 지방은 4.5g, 포화지방 1.5g, 캅은 없고요. 소디움 270mg, 그리고 단백질이 8g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텍사스 BBQ 포크라인즈예요. 원재료명은 돼지 껍데기, 돼지 기름, 소금, 파프리카, 마늘 파우더, 양파 파우더, 머스터드 씨, 치폴레 페퍼 파우더, 후추, 쿠민, 할라피뇨 파우더, 오레가노가 들어가 있고요. BBQ의 맛을 내기 위해 여러 파우더들이 조합되었죠. 이 두 제품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지방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40% 적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봤더니 이 제품들은 튀긴 제품이 아니라 오븐에 구워진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품의 이름은 핑크 히말라얀 씨솔트. 원재료명은 돼지 껍데기, 소금, 핑크 히말라야 바다소금, 바다소금이 들어가 있네요. 여러 제품들의 스펙을 살펴봤을 때 이 제품이 그나마 향신료들이 적어서 가장 안전한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다른 맛을 가끔씩 즐겨주는 건 좋지만 체중 감량을 생각했을 때 식욕을 당기게 하거든요. 영양 성분을 보시면 14g, 70칼로리, 토탈팻이 2.5g, 그리고 단백질이 도려 이거는 11g이네요. 마지막 제품은 칠리라임입니다. 원재료명을 보시면 돼지 껍데기, 파프리카, 돼지 기름, 소금, 구연산, 바다소금, 양파 파우더, 라임 주스, 과이오 고추 후추, 할라피뇨 후추, 고춧가루, 마늘 후추, 칠리라고 써져 있는 것답게 맵게 만드는 향신료들이 엄청 들어있네요. 장치료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어요. 제가 에픽 제품이 좋았던 이유 중 하나는 무항생제 성장 호르몬을 맞추지 않은 돼지고기를 사양한다는 것과 맛을 내기 위한 향신료 외에 다른 첨가물을 넣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속 내용물을 비교해 보실까요? 이 과자가 오븐 베이크드 된 핑크 히말라야 씨솔트입니다. 씨솔트 페퍼. 후춧가루 뿌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아, 냄새도 좋다.
매콤매콤하고 크기가 베이크드보다는 작은 것들이 많네요. 다음은 비비큐 시즈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칠리 라임. 칠리라는 얘기답게 색깔이 빨갛습니다. 냄새는 그렇게 매운 냄새가 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핑크 히말라야 자졸트 베이크드 돼지껍데기. 보통 돼지껍데기 과자 먹으면 나오는 맛과 똑같습니다. 담백하고 깨끗해요. 다음은 씨솔트 블랙페퍼. 후추 맛이 강해요. 후추 맛 좋아하시면 이거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비비큐 맛을 먹어보겠습니다. 비비큐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앞서 먹었던 후추 맛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가려지는데요. 조미료 맛이나 첨가물의 가공적인 맛이 나지 않고요. 그냥 깨끗하게 진짜 비비큐 장작 맛이 난다 할까요? 심한 건 아니고 살짝 나요. 살짝 파프리카 가루 맛. 마지막으로 라임 칠리를 먹어보겠습니다. 베이크드라서 그런지 엄청 바삭하네요. 전반적으로 베이크드, 오븐에 구운 돼지껍데기 과자가 더 바삭하고 씹는 감이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엔 그렇게 맵지 않았는데 매운맛이 확 올라옵니다. 마지막에. 네, 여기까지가 다이어트 로프가 추천하는 에픽의 돼지껍데기 과자 리뷰였습니다. 항생제와 호르몬 제제를 맞추지 않은 돼지고기, 깨끗한 환경에서 자란 돼지고기를 사용한 돼지껍데기 과자라면 여러분들 저탄고지 카니버 식단에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 좋아요, 구독 설정, 알람 설정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